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6시, 아침 6시 한 4, 50분 정도 된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번 강의에도 이제 좀 얼굴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서, 예, 이렇게 공개를 해서 같이 이렇게 공감을 더 많은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침부터요. 오늘 출근하지 않는 날인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세수도 하고, 또 나름대로 좀 이렇게 머리도 다듬고 예, 지금 이제 주위의 배경들도 좀 정리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저도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하고 있는데 유튜버들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대소가님이나 아니면은 뭐 윤대민이나 여러 분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보안 쪽에서도 그런 많은 분들 좀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일을 많이 하시느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매일 이제 막 새벽에 찍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주위에 이렇게 계속 정리도 하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이제 강사들하고 같이 조금은 더 재미있는 컨텐츠, 좀 사람들한테 공감이 될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좀 이렇게 재밌게 요 조직은 정말 재밌게 일한다. 예, 이런 컨셉으로 많이 좀 다가가려고 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이제 디자이너도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하실 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전자책 편집할 어쨌든 한 분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요. 지금 계획상은요. 아직은 뭐 이게 자금이 풍부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마침 거기에 적정하신 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컨텐츠들이 조금은 좀 보기 좋게 아마 편집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유튜브 제 같은 채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금 디자인이 조금 입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강사들, 그 다음에 저희도 유료 콘텐츠 강의들도 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아, 뭐 가끔씩 저도 아직은 유튜브로 이렇게 수입을 안 내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렇게 홍보라도 열심히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식 데이터,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서론하고는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저희가 어떤 그 유튜버도 그렇고 이렇게 자기의 지식들 예, 가지고 있는 것을 지식을 가치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예, 공개를 하면서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하나 이제 지식 우리가 서비스 뭐 지식 서비스 그다음 컨텐츠 서비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블로그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글을 올리고 있죠. 글도 올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튜버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사실 회사 다닐 때보다 글쓸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회사 다닐 때는 보통 저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많이 썼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그 강의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쓸 것들 어제 이야기했듯이 그 동향 같은 거 파악을 하고 이렇게 지식 같은 거 모아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 쓸수 있는 것들 단어들을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디서 썼냐면은 보통 이제 지하철에서 많이 썼죠. 지하철에서 쓴 것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카페 블로그나 책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한 7, 80%는 지하철에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어디서 탄생했냐면 지하철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이제 뭐 책이라는 글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회사도 바쁘게 다니고 회사 업무를 이제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하철도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뭐 유튜버 다른 유튜버처럼 이제 카메라 이렇게 딱 이렇게 잡고 삼각대 같은 거 이렇게 뭐라고 하냐 이거 예, 셀프봉 카메라인가요? 예, 셀프봉을 이렇게 들고 찍을 수는 없잖아요. 회사에서 이제 지금 유튜버 이제 곧 나갈 겁니다. 영상 나갈 때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이제 글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이제 모바일로 글 쓰고 아니면 틈날 때마다 수첩에다가 적어가지고 정리해놓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글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책이 된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강의가 이제 주 직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틈틈이 낼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사실 뭐 회사를 다닐 때 저희들이 계속 앉아가지고 9시부터 앉아가지고 6시까지 계속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강사라는 직업은 한번 강의를 들어가면은 이제 주간 강의 같은 거 8시간 강의하면 중간에 틈틈이 쉬는 시간. 근데 그 쉬는 시간도 이제 계속 질문들을 하시고 또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바로 다음 타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어요. 그리고 지쳐요, 사실이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도 뭔가 이게 쓰려고는 하는데 쓸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생활들을 좀 하니까, 아, 이거는 글보다는 아침에 빠르게 이거 지식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하다가 이제 영상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된 건데, 그게 때마침 이제 유튜버라는 것이 굉장히 막 붐이 일어나고 막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재미가 붙은 거죠, 사실이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시청 이렇게 하지 않고 하지만은,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글을 쓰면서 지식 데이터베이스, 저만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는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뭔가, 재밌을 만한, 여러분들이 재밌을 만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컨텐츠를 뽑아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이제 제 머리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놓을 수 있냐, 내놓을 수 있냐. 저번에 예전에 이제 글을 쓰는 것처럼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 지식만큼 내놓을 수 있냐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 부담감을 가지면서, 부담감을 가지면서 할수 있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벽 시간에 좀 영상을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더 시청자 수가 많아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면 더 좋겠죠. 저는요. 근데 아직은 뭐 이걸로 유튜브로 돈벌 생각은 아직은 없고, 단지 이제 뭐 제가 썼던 책들 아니면 일부 저희들이 회사에서 하는 그런 교육들을 어떻게 보면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유통책이 아닐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블로그를 지금 현재 이용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나 이제 카페 아니면 뭐 유튜버 여러 가지들을 활동을 하시는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할때 어려운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요. 예전에 저도 이제 경험을 했던 것인데 블로그를 공유를 하고 나니까 누군가 이거를 가져가는 느낌들 아니면은 이제 뭐 반응이 없는 느낌들이죠. 사실이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렸다는 것은 나를 뭔가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올리는 것이 굉장히 크죠. 사실이요. 근데 뭔가 이제 반응이 없는 경우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이는 거죠. 많이 쓰는 거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누군가 이 컨텐츠를 내가 공유를 했는데 얘를 다른 사람이 교육대에 쓰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거에다 퍼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퍼가는 그런 느낌들을 들고요. 물론 그 퍼가는 것은 그 사람 잘못입니다. 분명히요. 저작권에 대한 잘못도 있는 것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이제 신고를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법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신경 쓰다 보면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정말로 고생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남들이 가져가네? 아, 못하겠다. 이제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아, 못하겠다. 그래서 접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정말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이제 방문자 수가 쉽게 안 늘어나는 것들. 안 늘어나죠. 그래서 계속 하루에 뭐한 10명, 뭐 10명 이내에서 계속 이게 몇달 동안 지속되다 보면은, 아, 이걸 왜 해? 다른 데책 같은 데 보니까 이제 뭐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많은 돈들을 벌고 많은 수익들, 뭐 광고 수익도 버는 것들도 막 보이고 하는데, 나는 이게 방문자 수가 안 늘어나 하면서 이제 그도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경험을 했죠. 처음에는요. 저도 블로그를 10년 넘게 이제 했는데 그 10년 넘게 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또 브런치라는 것들로 넘어가서 또 진행을 했었고 또 카페라는 것을 넘어가서 또 중간에 만들었고요. 카페는 만든 지가 한 지금 7년? 8년, 7년, 8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런치는
지금 약한 3년 정도 전에서 이제 브런치를 시작한 것 같고요. 일단 유튜버는 또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한 1년 정도 됐나? 지금 중간중간에 좀 했지만은 실제 본격적으로 지금 한 것은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그런 앞에서 생각했던 그런 방문자 수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했으면은 그렇게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모든 것들은 저의 지식을 여기다가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 말이냐면은 나중에라도 그런 저를 위해서 쓰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를 위한 공간. 이게 남을 위한 공간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요. 저를 위한 공간입니다. 물론 이제 저를 위한 공간으로 썼는데 그게 공유를 하는 거잖아. 공개를 하는 거죠. 만약 공개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비공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비공개를 하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비공개를 하면은 당연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방문자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말아야죠. 고려하지 않은 이제 글이죠. 저만의 보는 글이기 때문에요. 근데 올라가는 거는 똑같잖아요. 검색도 되고, 이제 카페에다가 올리면은 검색이 당연히 되죠. 카페도 검색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색 하나의 지식 데이터베이스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은 바로 이제 지속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나 지속할 수 있냐, 얼마나 이것들을 지속하고 있냐, 이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한번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뭐 네이버 카페도 하고, 이제 뭐 블로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 이제 카페인데, 뭐 지금은 이제 회사 홈페이지 겸 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을 할 때도 처음에 저도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는 것을 회사를 먼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지 스터디 모임, 그 다음에 같이 책을 쓰면 좋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회사로 이제 전환이 된 건데, 사실 회사로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홈페이지 만들어야 한다, 뭐를 해야 한다, 막뭐 이렇게 홈페이지 개발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들여야 한다, 그러겠지만 저는 돈을,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전혀 들인 것이 없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물론 이제 뭐, 지금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뭐 스피커를 좀, 이게 아니 그, 마이크를 좀 좋은 거를 한다거나, 마이크 뭐 십몇만 원짜리거든요, 이거. 예, 마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웹캠을 좀더 이게, 지금 현재 화질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웹캠도 나름대로, 예, 그, 뭐냐, 대두서관님이 썼던 그 웹캠을 사가지고, 이제, 로지텍 걸 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짜잘한 금액 위에는 거의 들어간 것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그러면은 이제 요것들이 이제 네이버 카페를 왜 활용을 했냐? 네이버 카페라는 것은 네이버의 검색이 굉장히 잘 됩니다. 네이버 검색이 잘 돼요. 물론 이제 구글 검색에는 예, 좋지는 않습니다. 예, 네이버의 이제 단점이죠. 예, 오히려 굉장히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이버는요. 그래서 네이버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이제 10대, 20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검색. 지금은 이제 유튜버가 검색에 이제 유튜브가 거의 뭐 최고의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기존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이버 검색이나 그런 거에 노출이 잘 된다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란 것을 홈페이지를 활용을 했던 것이고 이 안에 있는 이 기능들이 웬만큼 다른 홈페이지보다 훨씬 더 기능들이 좋죠. 카페라는 특성이요.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카페북이라는 것을, 예, 카페북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 카페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책을 쓰고 난 뒤에, 예, 책을 쓰는 것처럼 이제 카페 그 북처럼, 예, 북에 있는 제목을 우리가 쓰고 그 안에다가 이제 내용을 쓰고, 그 내가 이제 순서를 매기고,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 안에서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책을 쓰기 전 아니면 책을 쓰고 난 뒤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시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멤버들도 같이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도 갑자기 강의를 하다가 이제 문서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공유를 해놓으면은 여기 안에서 저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책처럼 다 만들고 뭐 동영상도 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일어났던 일들 후기나 그런 것들도 다 그냥 올리는 겁니다. 뭐 조회수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댓글을 다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이유는 없는 거죠. 물론 더 반응이 좋으면은 좋은 거죠.
서로도 좋은 거죠. 예, 카페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씁니다. 예, 신경을 사실 많이 안 써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뭐 몽고디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썼던 것들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몽고디비로 치면은 이제까지 제가 썼던 글들 거의 제가 쓸던 글들밖에 없겠죠. 그래서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도 아 내가 지금 히스토리를 보니까 예 지금 현재 게시에도 지금 뭐 최신 순으로도 볼수 있고 난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최신 순으로 보면은 아 이제까지 히스토리들 이제까지 몽고디비에서 발생했던 보안적으로 발생했던 그런 히스토리 정보들을 내가 알고 있구나 알아가는구나 예 어떻게 되어 있구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요. 블로그도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블로그 카페에서 올렸던 것들을 이제 블로그 쪽에다가 이제 하는 것들은 조금 더 홍보적인 느낌이 들긴 듭니다. 그리고 저를 또한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페에 이제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 얘는 더 공개적인 거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카페보다는 더욱더 공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다가 참여자들한테 이런 환경 구축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PPT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블로그에서 검색하십시오.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썼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내용들 여기 한번 찾아보시면은 더욱더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 참여자분들도 기록을 했다가 예, 교재에다 기록했다가 나중에 그거를 참고를 하거든요. 왜냐면 어제 블로그에 쓴 글들은 거의 다뭐 지우지는 않을까요? 제가 몇년 동안 거의 지우지 않을까요? 뭐 일부 이제 책을 쓰고 난 뒤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지운 것은 있겠지만은 거의 지우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우면 비공개죠. 네, 비공개로 해놓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인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거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블로그나 그런 것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만을 위한 활동이다. 나를 위한 활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거거든요, 사실이요. 네, 얼마나 지속하냐. 뭐, 지속한다는 것이 1개월, 뭐, 일주일,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습관을 들이려면 3개월 정도는 계속 꾸준히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1년이고, 2년이고, 뭔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반응이 올 때쯤, 그때 이제까지 계속 지속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응이 오는 거죠. 이게 저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게 공개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저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갑자기 반응이 오는 시기는 이제 몇 개월 뒤, 몇년 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 아직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조회수가 있는데 사실 몇 개월 전보다는, 몇 개월 전보다는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또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가파르다는 거죠. 한 번씩은 좀 가파른 그런 반응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뭐, 한 2년, 3년, 이렇게 지속하고 지금처럼 하다 보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알아주겠죠. 알아주겠죠. 그건 이제 부가적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부가적인 사업들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활동하는 것들, 이런 활동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이 강의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얼마나 지속하냐. 예, 지속하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예, 쓰는 것들도 굉장히 좋고 공개도 하는 것들도 좋겠지만은 어차피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쓸때잘 정리를 하셨다가 또 단어들 그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쓸 때도 이 어떠한 화면들 예, 여러분들이 실습한 화면들을 캡처를 했다. 그러면 그 실습한 화면에 대해서 자기가 지식을 데이터베이스를 쌓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자신이 나중에 봐도 알아볼 정도의 수준으로 좀잘 쓰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라고, 그렇게 좀두 번째로 권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지식을 쌓는 데이터베이스, 이것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던, 아니면 어떤 생활을 하던, 어떤 활동들을 하던,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 예, 그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